내일도 완연한 가을 정취 만끽하기 좋겠습니다. 다만 수도권과 충남은 저녁부터 하늘이 흐려지겠는데요. 저녁에 인천과 경기 북부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과 영서, 충청에도 비가 오겠습니다.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지만 비가 오는 동안 수도권에는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. 단풍 구경은 이번 주에 서둘러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절기상 입동인 일요일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 비구름 뒤로는 강한 한기가 내려오면서 다음 주에는 날이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. 내일 기온은 오늘과 비슷합니다. 서울이 아침에 7도, 낮 기온은 17도가 예상됩니다. 오늘 밤부터는 안개가 짙어지면서 내일 오전까지는 시야가 답답하겠습니다. 올해는 수도권과 충청의 공기질이 탁해지겠고요. 다음 주 월요일에는 강원 영서에 첫눈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